몸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도 못 이뤘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관념을 깨시고 살아계신 말씀, 원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말씀, 이 문자적인 성경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쓴 거다. 더 근본은 성령님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모두 안에 다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쫓지 않고 이 문자 성경, 말씀하면 성경 이렇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각적으로 보는 문자는 지식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바꾸시면서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 아멘. 말씀인 성령님의 인도함, 아멘. 주님과의 동행함,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아멘. 내가 성경을 이루려고 했잖아. 성경의 아름다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과 행동이 안 맞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영을 일깨우면서 이끌어 가셨을 때 기묘하게 성경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 아멘. 그러면서 결국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아봤고 몇 년 동안 충만으로 교회도 세워봤고 제가 안 세운 게 아니죠. 조영경이나 소수 그렇게 했었지만 그 성령님의 일시적인 충만 또 형제자매들하고 누림 속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충만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생명이 되지 않고 어떤 그때는 정말 너무 충만하니까 옆에서 느낄 정도로 사랑을 느낄 정도로 나가요. 빛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그런데 근본적인 영원한 그 생명의 성숙이 아멘. 그러면서 어느 날 깨우쳐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야 아멘. 진리가 실제가 되어야 아멘. 그러면서 아멘. 말씀하시냐면은 일시 어떤 충만을 성령의 일신 충만으로 우리가 행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하면 저절로 사랑이 나간다. 아멘. 이건 영원한 거다. 아멘. 일시적인 누림을 통해서 어떤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가고 주님의 어떤 빛이 나가고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보다는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신비에 새겨지고 빛이 이 천미등과 화합돼서 내가 성숙되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나간다. 아멘.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신앙의 길로 들었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조용히 정말 있다고 내 생명이 성숙되면 저절로 내 말 안 해도 사랑이 나간다. 참말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데 생명의 성숙. 아멘. 예. 그 생명의 성숙은 어디서 오냐? 문자적인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건 반쪽이고 정말로 그 근본인 성령님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아멘. 정말로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주셨는데 아멘. 내가 지도만 갖고 지금까지 생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생활은 전에는 참 저도 말하기는 이렇게 많이 했었고 했는데 네, 아멘. 이제는 말과 행동까지 보지 않고 행동은 보지 않고요. 말 입을 닫고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현재 여기 계시고 만유 주님 어디나 계시면서 또 현재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순간순간 주님께 여쭙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 아멘. 특히 그 중에서 주님은 나를 이끄실 때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빛빛춤으로 저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오거든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검증하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정말로 되새김질을 계속 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뭔가 성경이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걸 봤어요. 아멘. 아멘. 전에는 내가 이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루려고 몸부림 할 때는 참말로 내가 내 자식한테 뭐 하나 사주면은 죄진 것 같은데 형제자매한테 뭐 하게 되면 그렇게 기뻤거든요. 그렇게 율법생활 했지만은 하나도 이루어진 걸 못 봤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방 속에서 그분들은 진짜 원하신 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말씀을 주셔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성숙시키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주의 목적인데 누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냐면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들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아들들 성숙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 키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당신의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이 목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숙이 안 되니까. 아까 형제님 말씀 너무 아멘이죠. 아멘. 아멘. 예. 정말 입을 닫고 살아계신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제 자신 속에서부터 뭔가 성숙되는 것이고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쯤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성경이 조금씩 이루어져감을 보시고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덧붙여서 어떻게 드실지 모르지만 이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성경을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에 있고 차 속에 있고 언제나 어떤 깨달은 말씀이 올 때, 레마의 말씀이 올 때, 성경을 갖고 확인을 합니다. 몰라서 아니고, 허시까지 확인을 해봐요. 확인서거든요. 전에는 이게 나를 이끌어 줬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확인서로서. 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지도를 확인을 하듯이. 예.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성경을 많이 보고 주님과의 어떤, 이렇게 성령이 비추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지체간에 만났을 때 이건 제 그 검증된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지체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처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저도 거기도 꼭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근데 거기 지체들은 사실 성경을 알 만큼 알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성경을 알아야도 해놓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모임들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박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한 또 이 길을 걸었고 어느 날 주님께서 성경 꼭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할 때는 성경을 꼭 가라. 그 이유를 모르고 저희들이 일단 덮고 교제를 해보십시다 하고 성경을 덮고 교제를 하는데요. 차이가 났습니다. 뭐냐면 문자적인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같이 읽는 게 좋은데 이건 문자적인 말씀은 시각적인 3차원의 시각적인 것으로 머리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 눌려버려요. 근데 성경을 덮고 교제를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형이 전부 다 모여서 주님만 바라봐요. 부담이 없으면 저지 않습니다. 10분이 50분 가만히 있어요. 어떤 말씀이 주어진 지체가 입을 열고 거기에 또 화답이 되면은 또 어떤 지체가 교제하고 온전히 주님만 편이 되는. 아멘. 특히 일주일 동안 경작을 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던 그 부분을 내놓게 되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내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근데 기묘하게 그때부터 변화가 왔어요. 아멘. 성령이 흐르셔요. 아멘. 평소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님이 확인하고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 뭐 했을 때는 알만큼 알기 때문에 덮어놓고 교제할 때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주관하신 것이 그러고 말씀을 들려요. 살아주신 말씀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의 어떤 그 간증인가요? 참고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말씀이라는 개념을 할 동안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문자적인 말씀의 내용인지 안타까운 율법 아래 들어가고 더 근본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썼는데 그 성령님의 시대 속에 살면서 누가 성령이 인도하고 하두고 살으라는 말을 80년대 해준 분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근데 주님께서 직접 보이시면서
성령님이 시켜라. 제 뒤에서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눈을 보셨더라. 지금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거실에서 제가 묵상 중에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때부터 성령의 어떠한 중요성을 알고.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또 깨우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제 생활이 그때부터 신앙 생활 신앙이라는 단어를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서가 아니고 그동안의 종교 틀 속에서 물론 필요했죠. 하나도 버릴 건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까 자매님 말씀대로 지나놓고 보니까 다 사랑이고 그 어떤 어려움이든 다 어떤 속에서 틀 속에서 살았던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때부터 정말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고 우러러보고 따라갔는데 믿고 우러러보고 근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을 지금은 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비로소 신앙생활 종교생활 20년 신앙생활 20년이 됐습니다. 아멘. 지금 생활은 그런데 아까 형님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됐어요. 아멘. 우리가 성숙되면 저절로 하늘 생명은 저절로 빛과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히 나가는데 아멘. 일시적인 어떤 누림을 통해서 나가라. 어떤 일시적인 성령 충만만 올라오고 그것이 이제 되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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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